금태섭, 4대강 반대하다, 가덕도 가슴 뛴다. 코미디, 나라 꼴 걱정스러워.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소한의 객관성도 없는 검찰개혁 논의라며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비롯해서 지금 집권 세력 측에서 내세우는 개혁 방안은 사실 논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심이 깃들어 있고 편파적이다고 현 정권을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그때그때 정치적 요구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다 보니 국가 시스템이 엉망이 된다며 애초에 수사, 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려고 했으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은 강화하거나 최소한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에 관해 4대강을 반대하다가 갑자기 가덕도에 대해서는 가슴이 뛴다고 하면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코미디가 아닌가. 정말 나라 꼴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금태섭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최소한의 객관성도 없는 검찰개혁 논의. 박준영 변호사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있었던 일을 밝혔다. 이교환 검사가 근거도 없는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는 것. 그 결과로 보도된 기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임명 과정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내용. 이명박 정부 때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다. 조국 사태 이후 이번 정부에 찍혔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한겨레가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하게 된 취재원도 이교환 검사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놓고 윤석열 전 총장이 입장을 바꿨는지 아닌지 논란이 보도가 된다. 그러나 얼마 전에 페북에도 올렸지만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비롯해서 지금 집권 세력 측에서 내세우는 개혁 방안은 사실 논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심이 깃들어 있고 편파적이다. 최소한의 객관성도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편이 한 일에 대해서는 법무부 공보 준칙까지 바꿔가면서 언론 보도를 막으면서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 흘린다. 전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안 한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보도 기준을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떤 규범력을 가질 수 있을까? 수사기소권 분리 논의도 똑같다. 분리를 하면 모든 기관에 같이 적용해야지 자기들이 만든 공수처는 길을 쓰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게 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검수완박을 하겠다고 나서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사실 검찰에 대해서도 적폐청산 때는 수사기소권 분리 얘기를 꺼내기도 힘들게 막았다. 일관성이 없으면 논의가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에서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말을 바꿨느니 말았느니 하는 것은 전제가 거짓인 명제를 놓고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때그때 정치적 요구리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다 보니 국가 시스템이 엉망이 된다. 애초에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려고 했으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은 강화하거나 최소한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적폐청산 때 검찰 특수부를 오히려 강화하면서 경찰에는 당근으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다시피 하는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했다. 그러다가 입장을 180도 바꿔서 수사지휘권 분리를 하겠다고 나서니까 이제 경찰은 수사권도 독점하고 통제도 받지 않는 모양이 된 것이다. 이런 저열한 좌충우돌은 정상적인 논의를 불가능하게 한다. 일관성과 객관성은 정부가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것이 없으면 신뢰가 생길 수 없고 찬성이든 반대는 논의가 불가능해진다. 이 정부는 그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모든 것이 그 모양이다. 4대강을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 이유를 들어 4대강을 반대하다가 갑자기 가덕도에 대해서는 가슴이 뜬다고 하면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코미디가 아닌다. 정말 나라 꼴이 걱정스럽다.